네, 밥 먹기 전에 반찬을 데우셔야 한다고요? 여자 축구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을 위해 시간을 녹여드리겠습니다. 2022 위클리 더케! 오늘은 2라운드 경기입니다. 먼저 창녕 WFC와 인천현대제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의 제목은 갑자기 두두둥장! 박희영의 나이스 커트! 박희영 선수의 압박 이후에 하하, 멋쓱 미소. 이야, 지금은 좁은 공간 패스 감각적이었네요. 크, 거기다가 멋진 탈압박 개인기까지. 오늘 예사롭지 않은 박희영! 어? 그런데 박희영 선수가 부상이 있어 보입니다. 아, 결국 강채림 선수가 대신해서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되면 뜻하지 않은 교체를 가져가게 되는 인천입니다. 강채림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전반전 44분. 강채림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무겁군요! 들어온 지 10분 만에 선제골 뽑아내는 강채림! 세컨볼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후반 60분 대포 슈팅까지! 어우, 위협적인 강채림! 후반 69분 머리로! 추가 골까지 장식! 이야, 물 만났습니다 강채림! 후반전 84분 강한 압박으로 위협적인 장면 연출까지! 이태공 캐스터가 뽑은 퀸 오브 더 매치! 어쩌다 현대제철의 강채림 선수입니다. 다음 경기는요, 2라운드 최고의 빅매치입니다. 경주한 수원과 수원FC 위민의 경기인데요. 과연 두 팀은 어떤 결과를 가져갔을까요? 오늘 경기는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선수들은 상대와도 싸워야 했고 바람과도 싸워야 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초반 분위기는 수원이 가져갔습니다. 많은 슈팅을 가져가면서 첫 승을 노렸는데요. 전반 6분 전방으로 길게 경주 헤더 클리어, 문미라 달려듭니다. 슈팅! 벗어납니다. 득점 게이지를 채우기 시작한 수원FC 위민. 전반전 17분을 향하는 시간에 이어지는 아름다운 패스웍. 이 아름다운 패스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완벽한 턴, 송재은 슛! 막힙니다. 하지만 득점 게이지를 또 한 번 채웁니다. 이번에는 두 선수가 게이지를 채웁니다. 송재은과 문미라 선수의 호흡이 있었는데요. 좁은 공간에서도 슈팅까지 이어갔던 두 선수. 득점 게이지도 이제 반 이상이 채워졌습니다. 득점 게이지가 다 채워진 수원FC 위민. 승리를 위한 종이 드디어 울렸습니다. 최소미의 딩, 전은아의 동, 몸싸움 댕, 문미라 동, 골입니다. 전북! 수원FC 위민의 올 시즌 첫 번째 득점, 주장의 품격 문미라 선수가 기록하면서 앞서갑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경주한 수원이죠. 너네가 하면 우리도 한다. 전반전 40분 딩동댕동, 경주도 반격의 종을 울렸습니다. 김혜인의 딩, 이은지의 동, 김상은의 댕, 나희 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김상은과 나희의 댄스 타임. 이렇게 양팀의 스코어는 1대1. 후반전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무승부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경기 승부는 가리지 못했지만 관전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각 팀의 골문을 지켰던 경주와 수원의 김도현 골키퍼와 수원FC 위민의 조희정 골키퍼. 윤영글 선수와 전한울 골키퍼의 빈자리를 채워야 했던 두 선수였습니다. 비록 실점하긴 했습니다만 좋은 모습을 보여준 두 선수였는데요. 앞으로도 이 선수들의 활약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종과 서울의 맞대결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보러 가시죠. 렛츠고! 김소희 기가 막힌 인터셉트. 김소은 야, 이거 스루 패스 보소. 네넴 야하, 그대로 들어가네요. 뭐 네넴 적은 기간 따윈 필요 없다 이거죠. 귀여운 셀레브레이션은 서비스. 스코어 1대0. 또 다른 신입생 마가이아도 질 수 없죠. 애매한 공 압박하면서, 야, 손시청 큰일 날 뻔했는데요. 패스 애매한데요. 네넴 잡았고 뒤로 올렸고 마가이아 높은 고문선을 그리면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오늘 신입생의 날이네요. 완전히 스코어 2대0. 후반전 서울시청 이렇게 질 순 없죠. 높게 뜬 공 퐁퐁 뒤쪽까지 그대로 슈팅. 야하, 한채린 선수 아쉬웠습니다. 물수제비 같았어요 방금은. 수비가 많을 땐
중거리가 국룰이죠. 이하림 회심의 중거리. 야하 까비다 까비. 결국 세종이 끝까지 막아내면서 2-0 승리를 가져갑니다. 금호섭 캐스터가 뽑은 퀸 오브 더 매치 마가이아입니다. 전방 압박부터 쐐기골 득점까지 남아공에서 온 이 선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보은과 화천의 2라운드 경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스파크가 팍팍 튀었던 경기였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전반 초반부터 살벌한 몸싸움. 양팀 모두 타이트한 압박을 가져갔기 때문에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움직이면 쾅! 달려가면 쾅! 뒤에서 옆에서 쾅쾅! 선수들의 승부욕과 토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들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하나하나 체크하면 너무 많아요. 일단 넘어가고 보은과 화천의 경기에서 가장 살벌했던 순간은 전반 38분이었습니다. 보은의 공격 전개 과정에서 이정민 선수가 쓰러졌는데 살벌한 상황은 지금부터입니다. 엄청난 짬을 자랑하는 리빙 레전드 선수들의 감정 싸움이었는데 바로 화천 케이스포의 황보람 선수와 보은 상무의 권한을 선수였습니다. 두 선수보다 후배 선수들 그리고 제가 더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서워요. 승부욕은 넘쳤지만 경기 종료 후에는 뒤끝없이 화해하는 선수들의 모습. 앞으로는 싸우지 마세요.